영하 사망률을 포함한 고대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은 19세였고 16세기까지도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21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 안전관련 제도와 장비의 발달, 사회 시스템의 발전 등 여러가지 요인들 덕분에 현재 한국인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약 80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불과 200년 전 조선시대 서민들의 평균이 약 35세였던 걸 감안하면 인간은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20대인 세대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 가까운 미래 정도로만 여겨졌던 100세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곧 무려 100년을 넘게 살아야 하는 시대에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해보시면 조금 극단적인 예시일지도 모르지만 각종 성인병들을 달고 지내며 100년을 사는 게 나을까요? 성인병 하나 없이 사지 건강하게 100년을 사는 게 나을까요? 너무 당연한 결론이지만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실험 결과들과 일반 상식적으로도 꾸준한 운동은 성인병 치료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죠. 게다가 성인병 말고도 노화에 따른 기억력과 인지력의 감퇴 또는 치매에도 운동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신경과학자인 웬디 교수의 말에 따르면 뇌의 부위 중 하나인 이 해마는 운동을 통해 새로운 뇌세포들을 생산하게 되고 이 해마의 뇌세포가 증가하면 장기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인지력 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은 전전두엽 피질과 해마의 보호 기능을 향상시켜 우울감을 해소하고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인지 능력의 감퇴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꾸준한 신체 활동이 뇌의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이렇게 신체와 정신 건강에 대한 운동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금 100세 시대를 살게 될 현대인들에게 꾸준한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50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의 오세혁 작가는 최근 현대인들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대폭 연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아직도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날 방식이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인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운동과 같은 행위들은 주로 20대와 30대, 늦어도 40대까지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신체 활동에 도전하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오세혁 작가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쳐도 지금은 문제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꾸준히 운동을 지속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다 중년이 되었어도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장에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을 해야 남은 50년 동안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50대가 넘어 중년이 되어버렸다면 신체의 관절과 생리적인 나이가 젊은 20대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란 책에서는 운동 자체를 처음 접하는 중년에게도 따라하기에 적합한 운동법과 운동 루틴들 포함되어 있어 운동 경험이 없더라도 차근차근 한층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도와주죠. 게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운동을 이제 갓 시작하려는 20대에게도 운동의 기초를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특히나 스포츠 의학을 주로 공부했던 저에게 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책이었던 만큼 이 책에는 운동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운동 루틴과 운동법 또한 납득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현재 신체활동에 처음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또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운동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거나 선물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